미시고시 백화점 사장 아들 말이야. 내가 북두칠성 일곱부께 비나이다를 평론 계면조로 쫙 뽑는 동안 내 얼굴이 흠집이 날 정도로 계속 쳐다보더라니까. 노래하는데 그럼 노래하는 사람 뭐지? 슬쩍 쳐다보겠니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날 역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. 그 사람 친구들하고 있을 땐 말을 곧잘 하더니만 내가 옆에 앉으니까 계속 말을 더듬는 거야. 그 사람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. 누구든지 여자 앞에만 가면 더듬어. 그래? 정말? 그래. 한 번은 내가 수명을 올리는데 손등을 살짝 꼬집었더니 그 수명을 그 비싼 명부제 바지에다 죄다 쏟는다. 정말? 그것도 한 가운데. 그래서? 명주 선수건으로 아주 깨끗이 닦아줬지. 부석부석. 아니 진영아, 그 수명 때문에 비싼 양복 바지 버려서 어떻게 됐니? 빨아줬어? 아, 아니 돈 많은 부잔데 그깟 명부제 바지가 별거야? 걔 돈 없어. 걔 아버지가 돈이 많지.